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논란 끝에 전 세계적 비판을 받는 행사로 전락하며 한국의 위상이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국회의원이 잼버리 K-POP 콘서트에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공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전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며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실망을 준 대회였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손님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부족함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할 뿐입니다. 특히 팬덤 아미는 왜 BTS가 잼버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일이나 제대로 하지 왜 남한테 떠넘기지?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독재 국가인가? 공연 맡겨놨나? 국격을 왜 방탄소년단 보고 높이래?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 잼버리 대회의 K-POP 콘서트에는 걸그룹 뉴진스가 출연을 확정했고 보이그룹 세븐틴 등에 대한 섭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참가자들에게 실망감이 아닌 강렬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